9시부터 회의인데 8시 반에 알람을 맞췄는데 빙기적거리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씻고 나왔더니 이제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급하게 온라인 회의를 할때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만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상으로 회의를 할때 장점이 뭐냐면 화장을 대충만 해도 노트북 저화질 캠과 조명을 어느 정도 사람답게 나올 수 있어. 오프라인 회의를 가게 되면은 피부가 장시간 쓰는 마스크에 무너지지 않게 사실은 기초 공사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전 집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기초 공사 없이 쿠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데 잡티가 하나도 안 가려지는 쿠션이기는 한데 이 정도만 해도 저화질 캠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만해. 입술이 터져 피 났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조명을 세게 두고 있어서 약간 옛날 90년대 아이돌 감성으로 거의 코랑 입이 날아가요. 뭔가 디테일한 화장을 해봤자 다 날아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화장품도 아깝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점은 좀 가려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선물을 받은 립 아닌데 그중에 쓰레기 가자. 지금 요 정도만 해도 옷을 갈아입어볼게요. 네,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거든요. 머리도 한번 빗었어요. 머리 너무 자다 일어난 머리여가지고 머리 묶고 지금 간단하게 그냥 블라우스 하나만 걸쳤고요. 바지는 아까 입었던 수면 바지 그대로. 원래 옷이라는 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나 배가 좀 타이트한 옷에 찡겨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바지는 갈아입지 않습니다. 지금 9시 1분 전이거든요. 빠르게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화질 캠에서는 엄청 말도 안 되게 뽀샤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접속을 해볼게요. 오늘 회의가 4시간 반짜리래요. 벌써 배고파.
잠깐 회의 쉬는 시간. 10분 정도 쉴수 있거든요. 간식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간식 준비가 완료됐어요. 짜잔. 김치찌개와 커피도 한 잔 탔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전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중간에 몰래 먹어볼게요. 4시간 12분 동안 4시간